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간에 7개의 돼지에 나오는 오마의 제 에스카노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에스카노르가 태양을 극복한 혈기들이 있는 귀칼 세간에 들어가 무한열차의 임무에서 상연사 마카자까지 퇴치하는 전개까지 진행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자의 죽음 이후 부자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듯한 녀석이 나왔다는 것에 그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5개의 뇌를 불가동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비살대원의 일륜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사망한 혈기들에 대한 정보, 그들의 마지막 기억에서 찾아내 취합해봤습니다. 그러자 밤에는 말라빠진 남자였다가 어떤 특정 상황이 놓였을 때 거대한 근육질의 남자로 변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특정 상황은 보통 동이 텄을 때 일어난 것 같았고 예외적으로 앤무의 혈기술에 빠졌을 때 근육질로 변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밤에 상대하며 정신계에 해당하는 혈기술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변신하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그자를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껏 태양을 극복해 바깥에 나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야 하는 처지가 너무나도 무장을 열받게 했고 하루빨리 에스카노르를 잡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편 에스카노르는 상현삼의 아카자와 엠무와의 싸움 후에 밤에 자신의 몸이 약취화되었을 때 강한 혈기가 싸우게 된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조금은 진지해져 볼까라는 생각을 하며 낮에 자신의 신기인 신부리타의 태양에너지를 축적시켜 놓은 뒤 언제든 그 힘으로 근육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혈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으며 밤에 엄청난 수색작업을 펼치는 것 같다는 귀살대 정보, 그리고 많은 귀살대원들이 혈기로부터 죽어나가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 에스카노르는 자신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탄지로의 일륜도를 손에 한번 쥐어봤더니 칼이 엄청나게 붉게 물들었고 그 효과가 계속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가 그 칼로 혈기를 퇴치할 때 몸을 베자 목을 베지 않아도 베인 곳의 세포가 불타버렸고 혈기는 그 부분을 재생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 에스카노르는 이 일륜도에는 자신의 태양에너지가 남겨 혈기에게 더욱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주들의 무기에 자신의 마력을 주입했고 그들의 무기는 모두 협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귀살대원들은 강력한 상현의 혈기들과 마주쳤을 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인질로 잡혀 에스카노르나 귀살대 본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무라타 역시 임무에 나갔다가 상현육 다키를 만나 인질로 잡히게 되었고 죽을 뻔한 상황이 되었지만 에스카노르의 위치를 알려주면 살려주겠다고 했고 무라타는 에스카노르의 위치를 실토로 해 한밤중 모든 상현의 혈기들과 하현의 혈기들 그리고 그의 준하는 실력을 지닌 혈기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라타가 말한 곳에는 허름한 집 하나가 있었고 멀리서 보니 정말로 말라 깨인 상태의 에스카노르가 집 앞에 나와 있었죠. 다키는 무라타를 한쪽 나무에 묶어놓고 이 녀석은 저 녀석을 죽인 뒤에 와서 천천히 괴롭히며 죽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무라타는 실토하면 안 죽이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소리쳤지만 다키는 지금 혈기의 말을 믿은 것이냐며 비열하게 웃었죠. 에스카노르는 저 멀리서부터 수많은 혈기들이 오는 걸 확인하자 곧바로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집 앞을 귀살대 주들이 튀어나와 시켰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5개의 뇌를 활용해 주들이 분명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나키메의 혈기술을 사용해 에스카노르가 들어가 있는 집 자체를 무한성으로 빨아들였죠. 그 다음 모든 혈기들을 다시 무한성으로 소환했고 주들과 나무에 묶여있는 무라타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무라타는 휴 이번에도 살았네 라고 안심했죠. 한편 무한성으로 떨어져 부서져버린 에스카노르가 있던 집 혈기들은 그 잔해를 둘러쌓고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부스럭거리며 집 파편들이 위로 튀며 근육질의 에스카노르가 일어나 신부리타를 휘둘렀죠. 그 순간 둘러쌓고 있던 수십 마리의 혈기가 그대로 반쪽알이 되며 날아갔습니다. 혈기들은 당황했고 밤에는 말라깽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 수백 마리나 되는 혈기들과 12개월들이 모여있는 이상 숫자로 밀어붙이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에스카노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스카노르의 한방 한방이 수십 마리의 혈기들을 날려버렸고 그의 공격에 소멸해가는 것을 보고 혈기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죠. 그에 뒤로 도망치는 혈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도망치는 혈기들은 상현의 혈기들이 자신의 몸속으로 흡수시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키아 눈치를 주자 하현의 혈기들이 모두 에스카노르에게 덤벼들었고 에스카노르는 마치 하얀의 혈기들을 벌레 쳐다보듯이 보며 너무나도 쉽게 썰어버렸죠. 그러자 이번에 한 탱구가 다키와 규타로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다키 규타로는 쳇! 이라고 하며 멀리서 피해 참격과 오비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에스카노르가 도끼 한번 밑으로 내려치자 그것들이 상쇄되어버렸고 곧바로 그들의 앞으로 나가 한 번에 다키 유타르 목을 날려버렸고 둘은 소멸했죠. 이 압도적인 공격력에 혈기들은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전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계략을 짜기 시작했죠. 나키메의 무한상을 이리저리 옮기며 에스카노르가 자신들에게 닿지 못하게 했고 계속해서 일반 혈기들을 보내 시간을 끌게 했습니다. 적의 변신한 상태라면 언젠가는 변신이 풀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에스카노르는 아무리 신부리타에 의해 근육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도 진짜 태양을 내리쬐며 마력을 얻는 것과는 달리 지속시간이 있고 정오 때만큼은 강한 것이 아니었기에 무장의 계획에 따라 시간이 계속 소모되게 되었습니다. 일반 혈기들의 숫자는 거의 다 줄였지만 몸에서 마력의 지속시간이 끝나게 되었고 다시 말라깽이로 돌아오게 되었죠. 무잔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면서 이게 바로 다섯 개의 뇌를 활용한 두뇌 풀가동이다 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상현우 교구가 이때다 싶어 에스카노르에게 덤벼들어 혈기술을 퍼부었고 엄청난 먼지가 휩싸이게 되었죠. 후후 해치웠나? 라는 부활 플래그를 시전하는 교구. 그 순간 엄청난 태양빛이 그 주변을 비췄고 활활 타오르는 듯한 모습에 근육빵빵 에스카노르가 보였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처음 멀린으로 인해 이 세계로 왔을 때 자신의 주머니 속에 어떤 편지와 약이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정말 위급할 때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의 마력이 엄청나게 솟구칠 거예요 라고 써져 있었죠. 에스카노르는 자신의 리타에 저장되어 있는 태양에너지가 전부 소모되어 변신이 풀리자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카노르가 그 약을 먹자 마치 더원 얼티밋에 상응하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주변은 태양에너지로 인해 활활 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원 짜티밋의 상태가 되자 원래의 근육 상태보다 훨씬 더 커졌고 몸 자체가 불타오르고 있는 듯한 위압감을 보여줬죠. 혈기들은 그 에너지가 태양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했죠. 부자는 에스카노르의 위압감에 공포를 느껴 나키메를 불러 저 녀석을 당장 무한성 밖으로 보내라고 명령했고 나키메는 에스카노르를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어째선지 에스카노르가 있는 부분을 조종할 수가 없고 지금 자신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느껴진다고 하며 하나밖에 없는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저벅저벅 걸어왔고 리타를 휘두르자 그 일대는 모두 태양에너지에 불타 무너지기 시작했죠. 부자는 상현의 혈기들에게 어떻게든 막아보라고 소리쳤고 조아쿠텐과 교코, 도마가 혈기술을 마구마구써 에스카노르를 공격했지만 에스카노르가 가만히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카노르 앞에서 그 혈기술들이 전부 소멸해버렸습니다. 태양에너지를 발사하고 있는 에스카노르였기에 태양빛의 약한 혈기술은 아무 소용도 없었던 거죠. 에스카노르가 그들을 슥 보더니 한쪽 손을 들어 쿠레일 써는 시전에 엄청난 태양에너지의 구체를 모은 뒤 그들에게 날렸고 한꺼번에 도마 한탱구 교코의 몸이 불타며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때 상현의 코쿠시보가 접근해 가레오브로 에스카노르를 배웠고 그 공격은 혈기술이 아닌 검술이었기에 몸에도 살짝 상처가 생겼죠. 그러자 에스카노르가 슥 코쿠시보를 쳐다봤고 그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코쿠시보의 6개의 눈으로도 이기지 못하며 압도당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검사인가? 검사에겐 검으로 상대를 해줘야지 라고 하며 손바닥을 쫙 피더니 그대로 수도치기로 코쿠시보에게 휘둘렀고 코쿠시보는 달의 오블 시전에 그 손날 따위는 베어버리겠다며 칼을 휘둘렀지만 코쿠시보의 칼과 함께 동시에 목이 날아갔죠. 그때 에스카노르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이것이 성검 에스카노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아니 검이라면서 그건 손이잖아 라고 하며 소멸했죠. 부자는 당황하며 저거 어떤 방법을 써도 이길 수 없겠다며 반스런을 하기 위해 나키메에게 자신만 밖으로 보내주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미 나키메는 부안성에 있는 에스카노르의 태양에너지를 견디지 못해 몸이 타버리고 있었고 부안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싸웠던 그들 바깥을 보니 어느새 공이 터졌고 부자는 태양을 극복해 바깥에 나다니는 정도는 괜찮았기에 그대로 도망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성창 에스카노르라고 하며 손가락을 찔렀고
무자는 배가 뚫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무자를 여기저기 찔렀고 무자의 온몸은 땅과 나며 소멸하기 시작했죠. 그 아니 창이라면서 그건 손가락인데쇼 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렇게 무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니 준 약효과도 끝나게 되었고 에스카노르의 뜨거운 태양에너지가 사라졌죠. 하지만 이미 아침이라 근육상태는 유지가 되었고 저 멀리서 귀날대조들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귀날대조들은 드디어 전원이 협도를 가지게 되어 활약을 하나 싶었는데 무자니 에스카노르만 데리고 가는 바람에 한참을 살아남았다고 했죠. 에스카노르는 이미 이 몸이 그 무장이란 벌레를 소멸시켰다고 했습니다. 주들은 모두 감격하며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며 감사를 했고 에스카노르는 영웅이라기보단 신적인 활약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조들은 하하 참 오만하시네요 하지만 당신은 태양의 신인 것 같아요 하며 서로 부둥켜 껴안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때 에스카노르의 몸은 어떤 빛에 휘감겼고 이 마력은 멀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에스카노르는 모두에게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 하며 작별 인사를 한 뒤 뿅 하고 사라졌죠. 멀리는 자신이 준 마력의 약을 에스카노르가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효과가 끝날 즈음에 다시 소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멀리는 에스카노르에게 여행은 즐거웠냐고 물었고 에스카노르는 타다이마 라는 말을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에스카노르가 나오면 더원 얼티밋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주셨는데 에스카노르의 각성기나 다름없는 더원 얼티밋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신의 생명력을 토대로 발현하는 것이니 만큼 이 기술을 쓰면 에스카노르가 죽기 때문에 멀린의 도움으로 더원 얼티밋의 짭을 사용하는 전개를 짜봤습니다. 아무래도 무장 하나 잡자고 에스카노르가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걸게 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